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랴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멧으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사해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이며 남쪽은 사해 남단과 가데스바니아, 또 북쪽으로는 요단강과 지중해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렇기에 정복하기 힘든 요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에 기거하는 여부스 족속은 오랜 기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공존하다가 훗날 유다지파 출신인 다윗을 통해 점령하게 됩니다. 분명히 본문은 기업의 분배 과정 속에 유다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또 그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실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유다는 막강한 예루살렘 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 9절부터 12절은 북쪽 경계와 서쪽 경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북쪽은 느바늠 곡자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 에브론 산 성읍들, 그리고 바알라 곧 길란 여아림, 세일산, 여아림산, 곧 그살라 북쪽, 벳세메스 딤나로 이어집니다. 또한 에글론과 북쪽에 유치한 시글론, 바알라산, 암니엘에 이르며 그 끝이 바다에 미칩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입니다. 이렇게 유다지파가 받은 땅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옥한 만큼 그곳에 기거하는 족속은 강대합니다. 그렇게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보다 타협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후 유다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전쟁 중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전쟁이 그친 후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긴장함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심 또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복만큼 감당해야 할 사명도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